네, 전화 받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권영훈 씨 본인 되세요? 네네. 예, 저는 대검찰청 특수 2부의 박인철 수사관이라고 합니다. 예, 저는 예, 본인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리게 됐고요.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? 네네. 예, 일단 사건 내용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4월에서 8월까지 서울 강남쪽 오피스텔에서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주범 김민수를 포함한 이단을 검거했는데요. 혹시 이 국민은행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김민수라는 사람 알고 계신 사이입니까? 아니요. 전혀 모르고 계세요? 네네. 저희가 이 김민수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량의 차명 계좌하고 공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압수했는데, 근데 그 중에서 권용훈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 이력이 확인되었고, 저희가 참고인 조사차 연락드리게 됐습니다. 현재 이 계좌를 이용되어서 2,300만 원 정도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었고요. 이 계좌 본인께서 소유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? 모르죠. 뭐 제가 직접 갈까요? 대검에? 예, 직접 오시는 게 좋죠.